만나면 좋은 친구 MBC 이중성 미술관 20주년을 맞아 가나아트센터 이호재 기증작품전 아름다운 울림의 시작을 개최합니다. 이번 이중성 미술관이 개관 20주년을 맞이해서 이호재 회장 기증작품전에서는 이중섭 화가하고 동시대에 활동했던 화가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중섭 화가하고 굉장히 친했던 또 이중섭 화가를 옆에서 늘 지켜봤던 그런 친구들의 작품인데 사실 우리나라의 거의 대표적인 작가들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이중섭과 함께 시대의 아픔을 겪으며 예술적 여정을 동행한 선후배들의 작품 30여 점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호재 회장님이 이제 이중섭 화가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었고 또 작품 수집도 꽤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이중섭 전시관 이제 나중에 생길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작품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때부터 이중섭 미술관에 이제 작품을 좀 기증할 수 있도록 작품을 좀 수집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2002년에 전시관이 개관이 되고 2003년에 작품을 66점을 이제 기증을 해주신 거죠. 정말 그 한 사람의 그런 그 기증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 관람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런 문화예술 향유 그 기회가 되기 때문에 기증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렇게 중요하구나. 일반인에게도 중요하고 또 미술관 운영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기증입니다. 그래서 기증, 나눔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중섭 미술관 개관 2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호재 기증 작품전. 숭고한 예술 나눔을 통해서 이중섭 미술관의 발전을 다져온 한 예술인의 아름다운 헌신, 또 그 가치를 되새겨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 포항에서 전해드릴 텐데요. 제철 식재료로 만드는 로컬 레시피 시간입니다. 나른한 봄을 깨워줄 수 있는 봄나물로 만든 전골 만들어 본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함께 할까요? 우리 지역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로 밥상을 풍요롭게 채워갑니다. 로컬 푸드로 로컬 셰프가 만드는 건강한 요리법, 로컬 레시피. 안녕하세요. 로컬 레시피의 박동주입니다. 노란 개나리꽃이 봄을 환하게 맞이해주고 있는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몸이 좀 나른해지고 기운이 없다 이런 분들도 참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로컬 레시피를 여러분이 꼭 챙겨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조학영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우리 선생님은 옷에도 꽃이 폈네요. 네, 그렇죠. 예. 아니 뭐 꽃밭을 들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봄이니까. 네, 그런데 정말 봄이 되면 아니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실 이 사계절 모두 이 건강을 챙겨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봄은 어떤 건강을 좀 챙기면 좋을까요? 이제 계절은 봄이 왔는데 몸은 미처 못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온몸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요리가 준비되어 있죠. 뭐 이건 사계절 다 챙겨야 될 건강인 것 같은데요. 아니, 특히 봄에는 나른하니까. 아하. 자, 그럼 그런 건강을 챙겨줄 오늘의 주인공 이 재료는 뭘까요? 들판의 봄나물과 바다의 봄나물들을 모두 한 곳에다가 모아보았어요. 들판의 봄나물과 바다의 봄나물. 네.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자, 네. 뭐 일단은 가서 배워봐야 되겠죠? 개나리를 한번 마음껏 느끼면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나리.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새파랗게 올라온 봄나물들. 봄향기, 봄기운 꾹꾹 눌러 담은 황정 봄나물 전골로 활기차고 향기로운 봄날을 맞아보자고요. 네, 자, 황정 봄나물 전골 이제 만들 준비가 다 되었는데요. 황정 봄나물 전골은 어떨 때 좋을까요?
이제 봄에는 충근증도 오고 나른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탈도 잘 나잖아요. 뭐 그때 이제 이렇게 황정이나 봄나물 이용해서 기력을 충전시켜주는 그런 요리를 할 수 있어요. 아, 맞아요. 봄이 되면 좀 나른해지는데 이 봄의 기운을 불끈 만들어주는 요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재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봄나물. 근데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이게 뭐죠? 봄동. 봄동. 냉이. 냉이. 쑥. 네. 그다음에 원추리. 원추리. 그다음에 육수의 맛을 하기 위해서 콩나물과 무를 좀 가미하고요. 예. 그다음에 뭐 여기 보면은 기타 재료 들어가고요. 어? 요게 뭐죠? 황정이에요. 아. 봄나물들과 굉장히 잘 어울리고 이제 그 고소한 맛을 내주는 그 이게 없으면 네. 얘가 청청 둥글레 까니까 둥글레 차 아시죠? 슈퍼 가면 예. 예, 예. 그걸 넣어도 돼요. 아, 둥글레. 아, 그러면 좀 더 접근성이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짜자잔. 그거는 바다에 요즘 제철에 많이 나오는 톳. 오. 그 다음에 쭈꾸미, 그 다음에 미드덕. 예, 미더덕. 네네네. 네. 자, 그리고 여기는. 다시마 육수하고 황정 육수를 미리 내놨죠. 예, 아까 좀 전에 봤던 황정 육수로 미리 내놓은 겁니다. 주재료들 외에도 간장, 참기름, 마늘 등 기본적인 양념 재료들 준비하시고요. 자, 밥상 가득 봄 향기를 전해줄 황정 봄나물 전골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재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재료들도 있으니까요. 너무 네. 낯선 재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네. 편안하게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자, 우선 채소부터 준비를 하는데요. 무는 적당한 크기로 채 썰고요. 냉이와 봄동 그리고 원추리는 살짝 데칩니다. 홍고추는 어슷 썰기 하고요. 육수에 무를 넣고 익을 때까지 끓입니다. 그 사이에 봄나물은 간장, 들깨가루, 콩가루 등을 넣고 잘 버무려 두고요. 육수가 끓으면 준비해둔 채소와 봄나물을 차례로 넣고 끓여주세요. 아, 나물을 지금 이게 전골을 하는데 양념을 해서 넣으시네요. 콩가루나 들깨가루, 두부 이런 거를 하면 간도 배이고 이제 자삭자삭 끓이면서 이렇게 먹을 수 있게끔 그래서 각각 양념을 조금씩 하고 마지막에 소금으로 탁 간을 할 거예요. 간을 배이게 하기 위해서 간장만 넣는 게 아니라 나물마다 콩가루를 넣는 게 있고 들깨가루가 넣는 게 있고 그것도 이제 나물의 어떤 궁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 체크해 두셨다가 이렇게 그 나물하고 재료하고 잘 맞춰서 양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물을 데칠 때 유독 좀 조심해야 되는 나물이 있다면서요. 원추리는 약간의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데쳐서 한 서너 시간 정도 물에 우려야 돼요. 우리 고사리 우리듯이. 아, 그러니까 데치고 나서 이제 그 독성이 빠질 수 있도록. 네네네. 예, 이름이 뭐라고요? 원추리예요. 네, 원추리는 꼭 데쳤다가 3시간 정도 독소를 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자, 그럼 이제 끓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재료 넣어볼까요? 네네네. 자, 이어서 황정 육수에 미더덕을 넣고 곱게 갈아서 깊은 바다의 풍미를 더합니다. 전골 냄비에 톳과 갈지 않은 미더덕 그리고 쑥과 주꾸미를 푸짐하게 넣고요. 마지막으로 얼큰한 맛을 더해줄 홍고추까지 넣은 다음 전골을 팔팔 끓입니다. 자, 어때요? 우와! 보기만 해도 진한 봄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나요? 아, 드디어 황정 봄나물 전골이 완성됐습니다. 냄새가요. 야, 특히 이 미더덕 냄새가 엄청나게 강하게 느껴지는데 제가 지금까지 요리를 하면서 처음 봤어요. 이 미더덕을 갈아서 넣는 건요. 미더덕이 바다의 향이 봄나물에 싹 스며들거든요. 들판의 봄과 바다의 봄을 포글포글 끓여서 이렇게 국물과 이렇게 전골로 이렇게 먹으면 가슴도 탁탁해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딱 보기에도 있잖아요. 바다와 들판이 이 전골 냄비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말이 필요 없어요. 빨리 먹어봐야 되겠는데 지금 냄새 때문에 제가 참지를 못하겠습니다. 이제 요거 전골하고 조금 남았는 걸로 요게 밥을 했거든요. 아~ 그게 요 나물이랑 전골이랑 함께 먹어볼까요? 야, 밥에도 또 이 나물이 들어가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 순간이 왔습니다. 제철 봄나물로 몸 안 가득 봄 기운을 담아보는데요. 시원한 바다의 맛과 향긋한 봄나물의 맛을 다 잡은 황정 봄나물 전골. 그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야, 다른 맛이 있어요. 색다른 맛이 있어요.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멋진 요리
황정 봄나물 중고를 우리 생께서 만들어 주셨는데요. 저희는 또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로컬 레시피였습니다. 봄의 맛과 봄의 향기가 가득한 황정 봄나물 전골로 우리 가족의 밥상에 봄을 초대해 보자고요. (12월) 대전에 처음으로 문을 연 태미마을 박물관을 아세요? 주민들이 큐레이터로 참여해 마을 박물관의 기획부터 전시와 운영까지 직접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곳곳의 역사와 자원 등 숨은 이야기를 안내해줄 태미마을 박물관으로 함께 가볼까요? 살랑살랑 봄바람이 코끝을 간지럽히는 오후. 언제 찾아와도 반갑게 맞아주는 대흥동을 찾았는데요. 이곳은 수십 년 전 대전의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의 근현대 역사를 느낄 수 있는 대흥동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근대 건축물들이 과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었죠. 그런데요, 제가 오늘은 이곳에서 대전의 숨은 재미난 이야기들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가시죠. 자, 그럼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태미마을 박물관으로 가볼까요? 이곳이 바로 대전 최초로 생긴 주민 주도형 마을 박물관입니다. 지난해 12월 문을 연 기념으로 대전의 과거와 현재를 지켜봐온 마을 나무들을 살펴보는 기획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450년 수령의 고목부터 온천 축제가 펼쳐지는 입합나무 거리까지 마을 나무들의 다채로운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전시는 주민들이 모두 도맡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린다는 즐거움과 책임감으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답니다. 박물관에 주민 큐레이터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저희 말고 한 12분 정도 계세요. 그럼 12분이 다 주민이고 또 큐레이터 분들이신데요. 마을과는 다들 인연이 있으시다면서요? 이 마을 근처에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처음에 직장을 다닐 땐 처음 왔었던 터라 잘 몰랐었는데 이 큐레이터 활동을 통해서 좀 마을을 알아가고 더 직장 다닐 맛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한 30년 전에 처음 결혼하고 이제 신혼살림을 요 근처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래전 얘기이긴 하지만 그 근처 지나갈 때마다 그때 처음 그 기억이 막 떠오르고 막 그래요. 마을을 설명도 해주시지만 마을을 정말 사랑하는 주민분들이시네요. 네. 이 박물관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 나무 기획전도 참 알차고 재밌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것들을 다 같이 함께 만드신다면서요? 네, 저희 큐레이터 분들이 사전에 다 이제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하면서 이 어떤 것을 전시할까 이런 기획부터 이런 진행 모든 것들을 다 같이 협의해서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태미마을 박물관이 문을 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25년째 대전 알리미를 자처하며 숨은 명소와 이야기를 발굴하는 데 앞장서온 안여종 관장인데요. 그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의 역사를 꼭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마을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그래야만 더 살기 좋은 마을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태미마을 박물관은 네. 어떻게, 왜 만들어지게 된 건가요? 우리나라에 한 마을 박물관이 한 50여 개 정도 되는데요. 대전에서는 이제 처음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고요. 우리 마을에는 어떤 자원이 있지? 어떤 역사가 있지? 이런 것들 요즘에 사실 마을 분들이 굉장히 관심 갖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좀 주도하는 마을 박물관? 이런 컨셉의 박물관 정도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오랫동안 해왔고요. 그래서 작년 12월 15일 날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주민 주도의 박물관이라는 그 의미가 참 특별한 것 같아요. 역시 마을의 주인은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역할을 직접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판단했고요. 주민들이 직접 운영부터 프로그램 기획도 하고 진행도 하고 전시도 하는 주민이 직접 나서야 그 마을 박물관이 살아 숨쉰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제 향후에
마을 조사도 직접 하게 되고요. 마을의 주민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묶어서 책으로도 낼 수도 있고 영상으로 찍어서 우리 마을에 이런 분이 있어요 라고 소개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누가 하겠어요.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로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민 큐레이터의 설명을 들으면서 마을 박물관의 전시를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마을의 풍경과 이야기를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직접 전시에 참여해서일까요? 친절하고 자세하게 잘 알려주시더라고요. 마을 나무들이 여러 그루가 있는데 그러면 대전에 어떤 마을에 나무가 있을까 해서 각 부별로 두 곳을 하되 유성구는 조금 더 늘려서 총 12선의 나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획, 전시, 그리고 이 박물관 소개까지 정말 떡소리 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세요? 저는 모녀이신 분들이 오셨어요. 여기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오고 싶었지만 또 알려주는 곳이 필요했지만 잘 몰랐었는데 알게 돼서 너무 좋다. 이렇게 설명도 듣고 또 좋은 추억을 쌓아간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주 기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마을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태미마을 박물관. 1년에 두 번 기획전을 열고 예술가와 협업으로 특별 전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 마을의 숨은 이야기가 계속 발굴되고 주민들의 관심도 이어지길 바랍니다. 앞으로가 네. 더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 태미마을 박물관 어떤 계획이나 또 바람 같은 게 있으실까요? 매번 가면 사람들이 있던데 이분들하고 얘기 좀 나누고 싶어. 이렇게 열려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시민들의 공유 공간으로서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1년 안에 잘 정착을 하고 사실 저희들 목표는 대전에 한 3년 정도 안에 이런 박물관이 한 10개 정도 생겼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서 저희들이 좀 다양한 역할을 하려고 하고 좋은 사례로서 태미마을 박물관이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럼 언제나 마을 이야기가 듣고 싶을 땐 네. 들러도 활짝 열려있나요? 태미마을뿐만 아니라 사실 대전 곳곳의 마을 이야기도 저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전의 마을 이야기가 궁금하다. 그러면 태미마을 박물관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주 놀러와야겠네요. 오십시오. 대전의 숨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이곳 태미마을 박물관으로 놀러오세요. 언제나 친절한 주민 큐레이터분들과 활짝 열려있습니다. 따뜻한 봄날 태미마을 박물관으로 놀러오세요. 주민이 직접 만든 태미마을 박물관. 비록 화려하진 않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마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민 공유 공간으로서 모두의 관심과 애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우리 제주에서 전해드릴 시간이에요. 발달장애인, 노인, 또 다문화 여성,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이들이 그린 특별한 아트 마켓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누구나 그릴 수 있고 누구나 예술로 소통할 수 있는 아트 마켓, 누구나 그림장이 지금부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몸과 마음이 조금 불편해도, 나이가 많아도, 그림을 전혀 배우지 않아도, 그 무엇도 상관없이 누구나 누리는 예술에 대한 열정, 저마다의 색깔로 그려내는 그림 이야기, 누구나 그림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은은한 클래식이 흐르고 있죠. 캔버스에 붓질이 한창입니다. 클래식은 그림과 함께 그녀의 특별한 동반자죠. 자신만의 색으로 세상을 그리는 이 시간이 누구보다 소중하다는 올해 74세 오아자 씨. 붓질이 꽤 경쾌하죠. 음악을 들으면 내가 연주를 할 줄 몰라도 막 여기에서 막 그 요동을 치는 거죠. 클래식 음악 소리에. 그렇게 하면서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색칠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색칠을 하리라고는 꿈에 생각도 못했죠.
그래서 거기 색도 주고 붓도 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칠해도 보고 하니까 아, 나 나름대로 에 꽤나 뭔가 되는 것 같네. 시니어 그림 교실이 열린다는 소식에 덜컥 신청을 했습니다. 오래전 열망이 마음속에 꿈틀대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 수업이 아쉽게 느껴질 만큼 신이 났습니다. 첫 해에 그렸던 게 이 호박꽃이에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해바라기 일곱 송인데 보면 스케치했던 연필 그무시 그냥 있어요.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화사한 해바라기며 친정 어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한라산, 내 인생을 닮은 바다까지 늘 만나는 풍경들을 캔버스에 채워갔습니다. 그냥 이 그림을 그림으로 인내가지고 나의 마음, 어렸을 때 마음, 그 모든 거를 그냥 표현하면서 그냥 그 표현하는 즐거움으로 사는 거지. 그 특별한 즐거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직접 자신의 그림을 여러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도 하는 오하자 작가님. 친절하시죠? 이렇게 자신의 그림이 세상 속에 나온 기분 어떨까요? 이렇게 공간에서 딱 걸어놓고 보니까 진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남이 볼 때는 별치 않은 그림이지만은 제 마음 속에는 모든 감정과 마음이 이 그림 속에 다 담아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마음이 벅찬 그런 기분입니다. 전시장에는 시니어 작가의 그림뿐만 아니라 발달 장애인, 다문화 여성 작가들의 작품이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때묻지 않은 저마다의 자유로운 개성이 녹아있는 듯하죠. 이번에 열리는 사단법인 누구나의 누구나 그림장은요. 지난 3년 동안 저희가 같이 작업을 해왔던 그런 분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그런 말하자면 아트마켓입니다. 3년 동안 저희는 세 그룹하고 미술작업을 해왔어요. 첫째는 발달장애, 두 번째는 지역의 시니어들, 세 번째는 지역의 결혼 이주 여성이었습니다. 발달장애인 강승탁 작가는 용이나 고양이, 사자 등 주로 자신의 상상 속 동물을 그리는데요. 특유의 화려한 색감으로 매우 역동적이면서도 환상적으로 표현했죠. 이 동물이 실제로 있어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도와주는 동물이었으면 한데요. 동물 어벤져스처럼 상상 속에, 그림 속의 동물들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한다는 승탁 씨. 그림의 밝고 기운찬 느낌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죠? 그림이 아니었다면, 그릴 수 없었다면 이런 소중한 자리는 없었을 겁니다. 흐뭇한 건 가족들도 마찬가지겠죠? 얼마나 대견할까요? 누구든지 자기 재능이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자기 소질이 있는 것 같고 뭐든지 도전을 하면 그 세상이 좀 더 이제 넓은 시야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 저기 조카도 그렇고 이제 오히려 조카한테 내가 더 그런 거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환영합니다. 특별한 손님들이 전시장을 찾으셨네요. 지금 저희가 이제 소개하는 거는 다 아마추어 작가들이에요. 그림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그린 거예요. 잘 그리지 않아도 특별하지 않아도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참 근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스스로를 더 잘 알게 되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걸 여기 계신 작가들이 말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제가 그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요. 근데 오늘 이 그림을 보면서 좀 가슴에 뭔가 좀 뭉클한 게 좀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은 보면 좀
가슴이 좀 먹먹한 그림도 있기도 하고 추억 같은 거 내가 이런 그림에서 담길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 내가 전달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그림이 이렇게 그렸으니까 감동적이고 너무 좀 설렁한 느낌 이렇게 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이 그린 그림책도 눈에 띄네요. 자신이 살던 고향의 풍경이나 어린 시절 추억 등을 직접 쓰고 그림도 그려서 완성했네요. 그리운 그곳을 떠올리는 건 지금을 살아가는 단단한 힘이 되겠죠? 봄은 우리 마을로 들어와 다시 우리 마을로 돌아가 어딘 가로 간다 축제 잘 끝났으니 모두 건강하세요. 저는 누구나라는 이름을 정한 것처럼 누구나 예술로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술은 사실은 정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 예술을 통해서 여기 저희가 적어놓은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서로 공존할 수 있어요. 특별히 다문화 여성들과 함께하는 행사도 마련이 됐는데요.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아름다운 삶을 꾸려가길 저도 응원합니다. 자기의 자유가 존중되면서 또 다른 사람들과도 공존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저는 온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예술가가 되는 날을 꿈꿉니다. 어릴 적 크레파스에 담긴 꿈 기억나시나요? 하얀 캔버스에 나만의 이야기를 그려갈 때 그 꿈은 다시 시작됩니다. 그림을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세상. 누구나 예술가.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아, 날씨 좋다. 민님 안녕하세요. 네. 뭐예요 그게? 손에 드신 게? 잠깐만. 이게 뭐죠? 편지? 잠깐만. 이러시면 안 되는데. 뭐라고 적혀있어요? 세번 맞이 취미찾기? 예, 봄이 왔잖아요. 그래서 일상을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새로운 취미를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미션 카드라 말씀이시죠? 잠깐만. 아니 제가 혼자서 갑자기 취미를 찾아요? 아니 뭐 좀 당황스럽긴 한데 뭐 일단은 카메라 켜졌으니까 뭐라도 찾으러 네 일단 가시죠. 뭐 뭘 찾아야 되는 거지? 갑자기 취미? 내 취미가 뭐지?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이자 시민들의 놀이 공간인 미로 예술시장을 찾았습니다. 아 느낌이 온다. 뭔가 느낌이 와. 여기는요 다들 아시다시피 원주의 미로예술중앙시장인데요. 여기 아기자기한 체험거리도 많고 공방도 많잖아요. 여기 오면 뭔가 저의 새로운 취미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가볼게요. 그런데 그거 아시죠? 너무 많으면 오히려 쓸데없는 결정장애만 생긴다는 사실. 게다가 일일이 찾아다니고 묻고 아이고 이거 발품값도 안 나오겠는데요. 진짜 이거 취미 찾기가 요건 쉬운 게 아니네. 아, 진짜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혹시 취미 찾고 계실까요? 이게 뭐예요? 취미를 찾아드리는 사이트거든요. 플랫폼. 취미 찾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원이라는 사이트고요. 네. 수공예부터 미술 그리고 뷰티, 베이킹까지. 아, 원래 이런 거는 근데 다 멀리 있더라고요. 막 수도권 이런데. 네. 아 근데 요것은 이제 저희 원주 지역에서 예, 찾으실 수 있는 클래스만 담은 플랫폼입니다. 원주에서 찾을 수 있는 취미가 이 사이트에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 진짜 제가 찾던 건데? 대박 대박! 다양한 문화 강좌부터 공방의 위치 등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정보들만 알차게 뽑아놓은 원주 로컬 문화 플랫폼입니다. 어머 여기도 원주 어머 믿기지가 않아. 오늘 안에 이거 한 두세 개는 할 수 있겠다. 이거다.
캘리그라피. 아 좋아 좋아 좋아. 오늘 하루를 알차게 쓰려면 얼른 가야겠다. 어 서정님 감사해요. 화이팅! 저의 첫 번째 도전 팁, 손끝 감성을 체험할 수 있는 캘리그라피였는데요. 자, 그럼 공방으로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취미 찾아 온 사람이거든요. 글씨 저도 좀 써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네, 저희는 이제 펜 캘리그라피를 하고 있는 공방이라서 쓰고 싶으신 글귀가 혹시 있으시면 네, 한 번쯤 예쁜 글씨로 좀 써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쓰고 싶은 글귀를 네. 와서 누구나 네. 써볼 수 있는 거군요. 아, 그럼요. 네. 이게 손이 제가 수전증이 있나요? 잠깐만. 이렇게 딱 네. 써지지가 않네요. 네. 지금 다리가, 다리가 왜 이렇게 떨리지? 네. 잠깐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네. 이 서체의 특징은 이렇게 니은에 각이 들어가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와, 다 봄 가면 예쁜 멘트들만 쓰시는데요? 아니, 여기를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 여기 원래 캘리그라피에 관심이 있어서 요즘 검색해보다가 위치라는 데가 좀 원데이 클래스 많이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접근성도 좋고 해서 이용하게 됐습니다. 아, 세상에, 저만 빼고 다 알았었나 봐요. 아니, 그렇게 사이트 통해서 찾아보시니까 좀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워낙에 이제 제가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아이 둘 엄마라서. 아,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필요한 것만 검색하면 바로바로 검색해서 바로 위치까지 다 나오게 편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네, 저 같은 사람들이 쓰기에는 정말 좋게 활용을 잘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많고 많은 문화 콘텐츠들 속에서 골라 즐기는 재미에 푹 빠졌는데요. 드디어 올봄 저의 일상에 생기를 더해줄 마음에 쏙 드는 취미를 찾게 됐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올봄 저의 새로운 취미는 바로 클라이밍입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얼른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플랫폼으로 예약했던 윤지연입니다. 아, 네네. 어서 오세요.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아, 기다리고 계셨구나. 네네. 제가 사실 이게 처음인데 아, 지금 네. 너무 떨리거든요. 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네. 잘할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럼요. 처음도? 네. 우와. 실내 클라이밍장 이렇구나. 네. 네, 제가 네. 클라이밍 진짜 학원에 싶었는데 이제까지 도전하지 못했거든요. 네, 네, 네. 오늘을 기회로 네. 저희 새로운 취미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강사님의 1:1 맞춤 강의로 올봄 새로운 취미에 도전한 저. 네, 처음 하는 거 맞고요. 오늘로 스파이더맨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 왔어요, 다 왔어요. 13번. 자, 발 내려오시고 발이 반 오셨네요. 잘하셨습니다. 미션 실패인 거죠? 실패죠. 하지만 이 정도 네. 왔으면은 그렇죠. 첫날식은 괜찮은 건가요? 잘하신 거예요. 아, 저 이번 네. 봄 새로운 취미로 이거 도전심이 막 생겨요. 좋아요, 좋아요. 네. 네. 다음에 도전하시면 끝까지 오시는 네. 걸로. 알겠습니다. 네. 저 일단 조금 잠깐만 좀 잘게요. 네. 죄송해요. 어쨌든 저의 취미 찾기 성공자. 아, 근데 팀원을 통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좀 어떠세요? 각자 개인적으로 어떤 것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으려면 굉장히 힘든데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모여 있으니까 거기에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더 활성화가 돼서 더 많은 업체에서 참가를 좀 해서 그 일반 시민들은 거기에만 들어가면 모든 것을 자기가 접할 수 있게 그렇게끔 활용이 됐으면 굉장히 좋겠어요. 여러분의 취미는 무엇인가요? 올봄 여러분은 무엇에 도전하고 싶으신가요? 새로운 계절, 소비자와 지역 예술인들이 공생하는 온라인 놀이 공간을 통해 여러분의 일상에 생기를 불어넣어 보는 건 어떨까요? 아따 날씨 좋네. 아, 손맛을 봐야 되는데. 낚시는 기다림이라 했지. 손맛을 봐야 할 얘긴데, 왔다. 왕거이다. 이거 딱, 이거 맞다. 에이! 이게 뭐고?
무슨 소리? 봄바다의 참맛은 바로 멸치에 있습니다. 기장 앞바다를 은빛으로 물들인 멸치떼. 맛과 영양을 한 번에 사로잡은 멸치의 무한변신. 지금 만나봅니다. 야, 기장 대변항. 아, 분위기가 살아있네, 살아있어. 여기도 멸치, 저기도 멸치. 멸치 천국이네, 멸치 천국. 와,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사람도 많고 차도 많이 다니고 기장 대변항 멸치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은데 기장 대변항 멸치 자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기장 대변 멸치는 엄마. 알 또 많이 들지, 봄 되면 알 많이 들지, 영양가 막 빡빡 오릅니다. 그럼 뭐 봄 멸치 이렇게 하면 막 대변 아닌겨. 아,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달려오는. 아이고, 이 국내 생산량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한 70%는 차지합니다. 전국으로 나가. 70%면 그 절반 이상이잖아요. 아유, 그렇죠. 대한민국 멸치는 기장 대변항 멸치가 그렇죠. 책임지고 있다는 거래. 책임지고 있지요. 이것도 다 멸치네. 멸치지. 아, 근데 멸치배가 언제 들어와요? 멸치배는 지금 막 들어와 있다 아닙니까? 아, 들어왔어요? 예. 멸치배가 저기 들어왔대요. 만선의 꿈을 이루고 멸치잡이배들이 쏙쏙 입항했습니다. 봄철 대변항의 춤풍경. 멸치터리가 한창인데요. 은빛 멸치들이 춤을 추네요. 멸치배가 들어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선장님. 예.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선장님. 거친 바다를 들고 여기까지 도착하셨어요. 예. 예. 지금 멸치배 들어왔는데, 예, 조업을 어느 정도 멀리 나가서 조업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네. 좀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나갔습니다. 이게 멸치털이죠? 예. 아, 저거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저분들 멸치털이 작업하시면은 한 몇 시간 정도 작업하시는 거예요?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야, 3시간에서 5시간이면은 예. 지금이 오후 시간인데 저녁까지 작업을 하시네요. 예.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수분기 아닌데 되겠는겨? 아유, 제가 그래도 몸으로 떼우는 거 제가 잘하거든요. 한번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장님. 일단 한번 해보시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됐어요. 멸치털이에 도전하겠습니다. 예. 비장한 각오로 도전해 보는데 시작부터 쉽지 않아 보이죠? 못하겠다. 힘들어도 너무 힘드네요. 힘들게 그래. 아, 선생님. 야. 제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그래도 제가 멸치는 먹고 싶거든요. 뭐 어떻게 뭐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 뒤에 좀 있으면 많이 티 나옵니다. 야. 티 나오거든. 이거 몇 마리 주셔가지고. 예. 그래 가야죠. 아니 선생님 그러면은 바닥이 떨어진 거 제가 주고 가면 되는 거죠? 야, 물만큼 주셔가지고. 공짜죠? 돈 받는 거 아니죠? 예. 대변항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템 멸치 이삭짓기인데요. 여기저기서 검은색 비닐봉지를 든 사람들이 보입니다. 잠깐만, 이거 방금 주운 거예요? 아, 이삭짓기 해가지고? 야, 많이 줬다, 많이 줬어. 아니, 여러 개 주워서 어떻게 드실 계획이세요? 그냥 끓여도 먹고 구워 먹고 하죠. 아, 구워도 먹고 찢어도 먹고. 그 메뉴마다 이 기장 대변항에 이 멸치털이 이것도 진풍경인데 이렇게 일부러 찾아오시는 거예요? 네. 아, 세상에 이런 공짜가 없다, 그죠? 네. 아이고,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야, 멸치 고장 났네. 여기도 쌈밥, 뭐 멸치 위에 튀김에 구이까지 이렇게 많은 멸치를 어떻게 먹어야 맛있다고 소문이 날까? 아유, 안녕하세요, 형님.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선생님, 이 멸치 보십시오. 예, 살이 통통 올랐죠? 예, 내가 요 멸치 가지고 네. 기가 막힌 요리를 해줄게. 오호! 기가 막힌 요리의 정체는 바로 멸치구이. 연탄불에 싱싱한 멸치 통째로 올려 노릇노릇 구워주는데요. 와, 냄새가 진동을 하더니만. 이거구나. 이게 멸치구이에요? 이게 왕멸치구이. 왕멸치구이. 아, 직접 구워주시네. 그럼 우리가 직접 왕 소금을 쫙 뿌려갖고
딱 해가지고 한 마리 줘볼까? 한 마리만 먹어봅시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예. 이거. 아이고. 딱 해갖고. 잠깐만. 어, 그냥 먹어볼래요. 그냥. 그냥. 아. 이게 생선 대가리부터 딱 먹어야 돼. 어. 맛이 어떤겨? 소금을 뿌렸는데도 고소하니 달달하네요. 달달해. 멸치의 무한 변신이 시작되었습니다. 내장과 뼈 제거 후 부드러운 살로 멸치의 무침을 준비합니다. 이어서 멸치 조림인데요. 무, 멸치, 마늘 아낌없이 넣어주고 고춧가루, 간장, 육수 넣고 팔팔 끓여줍니다. 아삭한 식감을 살려줄 양배추에 손질한 멸치 가득 넣고 새콤달콤 초고추장 넣어 버무리면 입맛 돋우는 멸치 무침 완성! 식욕 상승시키는 멸치 요리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아이고야, 봄바다의 진미가 이 한상이 꽉 찼습니다. 꽉 찼어. 와, 야. 오, 이게 멸치구이고, 에? 회무침, 그리고, 아, 멸치조림, 요 쌈밥, 요것도, 야. 오, 야, 이게 회무침에, 예, 멸치 양이, 양이, 어우, 가득합니다. 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입에서 살 녹는 게 멸치 아이스크림 같네요. 거짓말 조금 못해서. 부드럽다, 부드럽다. 와, 이게 멸치가 맞아요, 이게? 예? 제 손가락보다 큰 멸치가. 야, 이게 멸치가 아닌데? 우와, 이거 생선이지, 생선. 오. 맛있다. 아, 이게 멸치조림 요거 쌈 싸먹으면 예, 딱 정말 맛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색깔만 봐도 그냥 칼칼하니 맛있을 것 같아. 밥하고 먹어야 되겠다. 아. 하얀 쌀밥 위에 멸치조림 넣고 쓱쓱 비벼주니 밥도둑이 따로 없네요. 오, 맛있다. 칼칼한 감칠맛에 숟가락이 멈추지 않습니다. 아이고,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야, 몸에 기운이 그냥 쫙 올라오는 게 멸치가 쫄쫄듯이 제 몸에 힘이 쫙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장 대비낭은요, 멸치떼가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수천 마리 멸치떼가 바다바다닥 춤을 추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 혼자 먹기 너무 아깝습니다. 회로 드셔도 되고요. 구이, 튀김, 조림까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서둘러서 빨리 기장 대비낭으로 오셔서 봄 멸치 빨리 많이 많이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봄바다를 가득 품은 기장 멸치. 지금이 아니면 또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맛, 식감, 영양 3박자를 완벽하게 갖춘 기장 멸치 놓치지 마세요. 어우, 뭐 하얀 멸치때도 정말 장관이지만 그 싱싱한 멸치를 이용해서 구이, 무침, 조림까지. 아, 이 봄철에 밥도둑이 따로 없네요. 제주에도 멸치가 한창이라고 하니까요. 제철 별미 멸치 요리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한 주간의 문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